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이곳은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 빌딩인데요,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 빌딩 지하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충류 샵을 차린 남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크레스트 개코에 빠져서 샵까지 차리게 된 티그리스 사원입니다. 아, 사장님, 일단 제가 느낀 게 샵이 너무 이쁘고 깔끔한데요. 혹시 그 전에 뭐 다른 일을 하셨었나요? 제가 본업이 따로 있는데 인테리어 쪽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샵이 너무 이쁘구나. 저 이렇게 와, 전광판이 있는 샵은 처음 봤고요. 샵에 있는 동물들이랑 샵의 모습 좀 자세히 둘러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얼마든지요. 샵 소개는 저희 흑구 매니저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딩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오, 대박. 야, 진짜 이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너무 통일성 있게. 이게 원래 기성품인가요? 아니요, 저희가 아크릴 직접 제작해서. 와,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여기 다 하나하나 통일성 있게 맞추셨고 개체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와, 너무 좀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은 조금 크레스티드 개코 중에서도 이쁜 아이들. 그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젝스라는 외국 브리더한테서 이제 저희가 들어오는데 호문큘로스라고 하는 아이의 2세예요. 와, 이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브리더분의 개체를 수입을 하신 거죠? 네, 그쵸. 아기 때부터 수입 받아서 저희가 지금 성체까지 아, 길렀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이쁘다. 친구는 이제 저희가 벨라라는 친구고요.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드리피가 되게 두껍게 잘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도 꾸덕하게 잘 올라와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이 좀 진짜 꾸덕꾸덕한 크림이 묻은 것처럼 너무 이쁘다. 와,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가 점프를 하는 게 특징이죠. 저 많이 건강하고 활발한 친구들이 이제 주로 많이 뛰어다니죠. 몸이나 체형 같은 게 진짜 먹이를 정말 잘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야, 지금 제가 느끼는 게 이름을 사육장마다 하나하나 다 정해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뭐 관리를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저 어떤 친구랑 어떤 친구랑 붙였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친구 하나하나한테 또 정이 또 갈 수밖에 없게끔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놓고 기르고 있어요. 그쵸, 이름을 불러주면 더 정이 그쵸. 갈 수밖에 없죠. 켈리, 헬렌 뭐 이런 이름은 뭐 어떻게 착안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어 이름을 위주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진짜 많다. 근데 특이하네. 비앙카도 있네. 친구는 아옹이라는 친구고요. 와, 아옹이는 색, 진짜 예쁘다. 네, 색 대비가 상당히 진하고 요즘 이렇게 까만 친구들이 좀 인기가 많아요. 아, 몸통이 까만색이 있는 게요? 네, 아. 네, 이 친구는 베이스 자체가 워낙에 다크한 색감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거의 메인 수컷으로서 우와, 브리딩 들어가고 있는 친구예요. 릴리 화이트? 이 친구는 릴리 아니에요. 릴리가 아닌데 이렇게 하얘요? 네, 그냥 트라이 컬러 익스트림 할리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화이트 월이 상당히 높게 그리고 넓게 펼쳐져 있어요. 와, 아니 릴리라는 그 모프가 온몸에 이렇게 하얗게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릴리가 아닌 일반 노멀 아이들은 이렇게 하얗게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더 많이 귀한 편인 거죠. 아, 이게 이 수컷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이 생식기죠? 그쵸. 이게 확실히 차이가 나고. 얘 근데 좀 흥분을 했나 봐요, 생식기를 내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방금 암컷을 만지다가 그 손으로 지금 수컷을 만져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암컷 냄새에 반응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남자네, 남자야. 아, 이렇게 전박이도 있네. 매니저님, 근데 이런 성체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아이들을 이용해서 직접 번식을 하시는 거죠? 그쵸, 저희가 진짜 번식한 아이들도 이 방 안에 많이 있어요. 아, 그럼 번식한 친구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이쁘다. 아니, 이게 약간 사람마다 개인 취향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이쁘더라고요. 이런 친구들도 색 대비가 뚜렷하게 세 가지 색이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세 가지 색이 있어서 이런 아이들이 트라이컬러라고. 네, 맞아요. 이 무늬가 멋있어요, 문양이. 그래서 와, 진짜 이쁘다. 아니, 근데 이게 보통 크레드 바탕색이 좀 다양하잖아요. 약간 네. 주황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근데 얘는 조금 오묘해요, 바탕색 자체가. 저는 이런 아이들은 많이 못 본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도 조금 더 커보면 이제 발색이 정확하게 이제 텐저린이면 좀 더 진한 텐저린 색깔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네. 실제로 크레스티드 개코가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도마뱀이고요. 얘네는 이제 사람 손을 이렇게 좀 탈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쵸. 그리고 사료를 줄 수 있죠. 사료만으로도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지. 아, 그게 너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오, 지금 저 이쁜 아이들을 또 내놓으셨는데 어떤 친구들이죠?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잔틱이라는 목구고요. 와, 아잔틱은 제가 또 많이 봤는데 너무 귀한 친구죠, 이 친구. 네, 맞습니다. 크레에서 몇 없는 모프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 중에 하나죠.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어릴 때는 거의 중고차 한 대에 맞먹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다 자라면 거의 뭐 외제차 정도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옆에도 다 귀한 친구들인데요. 이 옆에는 카푸치노라고 요즘 가장 핫한 모프 중에 하나죠. 아, 이 친구 카푸치노구나. 근데 저도 카푸치노 몇 마리 봤는데 이쁘다. 카푸치노 중에서도 이쁜데요? 카푸치노도 컬이라는 게 나뉘어져요. 아, 색깔이 약간 또 달라지는구나. 더 이쁘고 덜 이쁘고가 있다는 거죠? 그쵸, 얘네들한테서도 그런 게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카푸치노 암컷 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아까 이 친구요? 이 친구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카푸치노가 이런 하얀색 부분들이 다 크면서 지워져요. 아, 이 하얀색이 이거 없어져요? 네. 아, 근데 저 하얀색 이쁘긴 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좀 어두운 색감을 가지는 게 사실 귀하고 어려운 일인 거죠? 네, 맞아요. 요새 이렇게 단색으로 까만 친구들일수록 가격대가 많이 올라가요. 아, 그 이제 또 매니아 시장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이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이쁜 크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안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크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는 성체랑 저희가 번식된 베이비들까지 포함해서 약 150여 마리 정도의 크레들이 들어있고요. 밖에 나가보시면 130여 마리 정도는 더 있습니다. 아, 밖에 또 있어요? 네. 와, 그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쇼룸 느낌이네요. 테이블이 있어갖고 여기서 어떻게 뭐 손님들이 앉아서 쉴 수 있게 구성을 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크레일 구경을 하실 때도 편하게 올려놓고 보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개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기서 꺼내서 구경을 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와, 음료수도 있는데 이건 손님들을 위한 거예요? 네, 손님분들 전용입니다. 이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이쁜데. 이런 아이들을 와, 우리 티그리스 게코에 오면 입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같은 크레인데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종류가 다른 건가요? 릴리 화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겉모습만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 다 똑같은 크레스트 게코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릴리 화이트의 어떤 좀 돌연변이 같은 거죠, 이거는? 네, 맞아요. 온몸이 이렇게 하얗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저희는 모프라고 부릅니다. 머리가 얘는 그 색깔이 머리에도 막 벗겨져가지고 굉장히 독특하네요. 친구는 좀 많이 독특한 게 얼굴도 까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색이 까졌다는 거죠? 네. 와, 그러네. 얼굴에도 막 얼룩덜룩 무늬가 있네요. 와, 이런 애는 처음 봤어요, 저는. 와, 근데 사실 매니저님, 이런 친구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분양가이긴 한 것 같아요. 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매니아 분들께서도 많이들 찾으시는데 그 외적으로도 입문하실 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 다양한 이제 또 분양가의 아이들이 여기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크레스티드 게코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제가 보니까 크레스티드 게코에도 너무 멋있는 근사한 비바리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이 안에는 뭐 다른 동물들이 있는 건가요? 네, 여기는 다트프록들하고 뉴트들. 이야, 이쁘다. 범블비네요, 이거. 네, 범블비 중에서도 이제 가이아나 밴디드라고. 와, 베이비구나. 와, 진짜 비바리움도 너무 귀엽고요. 옆에는 고릴라가 한 마리 살고 있네요. 여기는 아우라투스 엘코프라는 다트프록들이 지내고 있어요. 아, 저 뒤에 저 막 뛰어다니는 이게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다트프록 친구들. 사실 뭐 독화사의 개구리라 그래서 독이 있지만 야생에서만 독이 있고 시내에 사육할 때는 독이 없어지는 종인데 그렇게 이쁘게 비바리움 꾸며갖고 키우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장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아요. 이건 저희 사장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비바리움이에요. 자,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도. 와, 이게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유도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어떤 친구가 있나요? 여기는 엠페론 뉴트들 4마리 같이 살고 있어요. 오, 있네, 있네. 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엠페론 뉴트. 얘는 좀 사람도 어느 정도 따르고 젤리 같아, 젤리. 야, 이 비바리움들이 다 컨셉이 다르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밀키프록하고 금박이 뉴트들 살고 있고요. 이야,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밀키 위에 있네요. 오, 저 위에 또 있네요. 와, 너무 이쁘다. 진짜 양서류들이 매력이 끝이 없습니다. 금박이 뉴트 두 마리가 한 쌍이네요.
이게 일본에서 온 친구들인데 등에 금박을 바른 것 같다 그래서 금박이뉴트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키울 수가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밀키포룩들은 주로 나무 위에서 서식을 하고 금박이뉴트 같은 경우에는 물과 육상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힐 일은 없어요. 와 매니저님 우리 티그리스 게코에 있는 너무 이쁜 아이들 잘 봤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요새 크레스티 게코의 인기가 워낙에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입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는데 생물이다 보니까 처음 접근하실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입양을 하셔서 입문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모르는 분들 입장에선 궁금한 게 많을 텐데 티그리스 게코에 오면은 우리 매니저님이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네, 얼마든지 오시면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와. 편하게 놀러오세요. 네, 지금까지 티그리스 게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